예, 오늘 모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일단 전에도 뭐 토론을 해보셨다고. 예. 뭐 그래서 오늘 그 두 분의 합이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고했던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특히 이제 상속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거를 둘러싸고 어떤 지금 논쟁점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종부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요거는 지난 30일에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주에 세제 개편안 발표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 한 말인데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이런 단어들 2024년 세제 개편안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원래 정부 정책이라는 게 다 이렇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은 이번에는 특히 여기저기 조금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뭐 야 지금 나라 세수가 펑크 났는데 또 부자 감세냐. 한쪽에서는 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야 뜨뜻미지근하게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오문성 교수님 어떻게 뭐 잠깐만 제가 이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오문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체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 뭐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예. 예, 그리고 유호림 교수님은 대체적으로 비판, 뭐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 이 정도로 네, 예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헷갈리시지 않기 위해 제가 이제 찬성 측에 먼저 좀 질문을 던지는데 중간에 반대 측에 질문을 던질 수도 있으니 그거는 제가 좀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문성 교수님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예, 올해 그 7월 25일 날 나온 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일단 그 여소야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부하고 여당이 이제 밀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소야대라서. 그래서 일단은 정부와 여당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뭐 방향성은 있지만 너무 나가다 보면 실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까 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조금 추스린 면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올해 그 세법 개정안에 가장 어떤 중요한 도드라진 면은 상속세에 대해서 일단 손을 댔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 큰 방향성을 지금 제시했다. 무슨 말이냐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거든요. 높았는데 네. 그 최고세율을 낮췄어요. 이건 정말 25년 만입니다. 25년 만이니까 정말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래서 1999년도에 만들어진 요 이제 세율, 최고세율이나 가세표준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올해 이제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50% 40% 되고 최대주주 할증가세 20%를 할증하는 부분을 또 폐지해버렸어요. 예. 일단 안이니까요. 안으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밸류업 스케일업 그 다음에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또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두 배씩 늘렸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기회발전 특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두 배로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올해 어떤 그 세법 개정안 요 상승세에 대해서는 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25년 전 물가나 이제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 2004년도만 그러니까 1999년도 5년 지난 시점에서도 그때가 벌써 한 2억 정도 되던 것이 현재 26억 정도 안 되거든요. 아, 그때 2억밖에 안 됐나요? 안 됐답니다. 아, 그때 샀어야 영끌해서 샀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안타깝네요. 하여튼 예. 대략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가세표준 구간 있잖아요. 예. 그게 30억이었는데 10억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실은 이게 100억을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10억으로 내렸는데요. 그 대신 이제 세율을 낮췄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
세율 문제는 실은 윗단계와 아랫단계가 같이 소홀됐습니다. 정부가 윗단계에서는 세율을 낮춰버렸고 예, 예. 아랫단계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그 서민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까봐 1억에서 2억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 실은 양쪽을 다 조정하는 그런 그 형태를 보였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저희가 뒤에서 예, 또 짚어볼 예. 테니까 이 정도로 이제 총평을 어쨌든 총평으로는. 교수님의 지금 말씀은 야당의 어떤 반대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타협안이 나왔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속세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했다. 개선하면서 타협안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예, 예. 예, 오문성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유호림 교수님. 예, 저는 일단 그 굉장히 심각한 세제 개편이라고 보고요. 심각하다. 예, 예. 이유는 이제 22년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종부세 그리고 법인세 그 대법인들 그러니까 과세표준 그 3천억 초과하는 정말 재벌 대기업들에 관련된 세율을 1%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거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실효적인 조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어요. 예. 그게 22년도의 일이고 그다음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업상속의 범위를 사실 협상이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어쨌든 가업상속과 그다음에 결혼자금 증여 뭐 이런 그 것에 대한 감세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좀 전에 오무성 교수님 말씀하신 가업상속과 관련된 부분인데 스케일업이나 밸류업하고 관련이 별로 없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을 하면 아예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애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물리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22년부터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세금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인 거죠. 자산가들이다. 그렇죠. 다시 말해 자산소득, 자본이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3년 연속 엄청난 감세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초 추경호 부총리, 지금 이제 대표입니다만 이분이 이 감세를 하면 분명히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예.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진행자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만 56조 4천억 예예. 세수가 공이 났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미 10조 이상 또 계속해서 세수가 줄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이제 대안을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전히 자본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층에 대한 조세 감면 또는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다. 이게 구조화 돼서 만약에 고착화되면 예. 어디서 세수를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자산가 감세에 집중돼 있고 초부사 예. 초부자 감세라는 말씀 안 하셨지만은 예.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 죄송한데 이거에 열정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게 테이블을 치셔가지고 아, 예. 예, 이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간다고 아, 예. 얘기가 나와서 예예 예. 저도 이렇게 액션이 큰 편이라서 좀 소리가 들어가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들어가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먼저 살짝 얘기를 해보고 세제 개편안에 들어간 그 종부세 아니 그 이제 특히 상속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종부세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번에 사전 브리핑 때만 해도 종부세 개편안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종부세가 포함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 종부세가 빠졌는지 좀 궁금한데요. 왜 그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문성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재산세에 편입돼야 되는데 이걸 새로 만들어서 탄생을 시킨 것 자체가 잘못됐고 노무현 정부 때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예,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거 거둔 거는 또 지방에 내려보내고 예. 지방에 내려보낸다는 얘기는 지방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본래 지방세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종부세는 국세로 만들어놓고 거둬들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요. 지방교부세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세율 자체 다시 말하면 세부담 자체가 너무 과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과도했어요. 예. 사람들이 정말 이 어떤 이 종부세 세부담을 하면서 정말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실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크게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이 후자 부분 너무 과도한 부분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만약에 건드린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재산세 편입시키는 거예요. 예.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편입하는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 문제가 실은 종부세 우리 상속세를 하면서 종부세까지 같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마 정부 여당이 정부 쪽에서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예,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마 최상목 장관 이런 말씀 하셨더라 보니까 종부 그 아주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뤘다. 이 근본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종부세를 재산세로 편입시키는 거. 편입시키는 이게 거. 근본적인 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종부세라는 세목 자체를 이제 폐지를 해버리고 폐지하고 재산세로 편입시키는 것을 지자체가 거둘 수 있게 하는 것들. 예, 그런 의미로 지금 최상목 장관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복잡하니 뒤로 밀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전선을 너무 넓히기 좀 부담스러웠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예, 예, 설명을 예. 해주신 것 같은데 류오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종부세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그 해석을 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게 아마 정치적 고려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고려. 예,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문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지방교부세의 재원이거든요. 100%다. 그러니까 예. 종합부동산세를 거두면 지방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도에 종부세의 그 개편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사실은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60%까지 낮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95%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당초 결정된 과세 표준에다가 65%를 인정할 거냐 70% 인정할 거냐 이걸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95%까지 이걸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예. 실제 거래 가격 시가하고 그다음에 세금 부담하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예컨대 이런 거죠. 종부세가 세액이 1억이 산출이 되면 예. 거기다가 과세하는 게 아니라 65%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5%를 깎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시세하고 실제 조세 부담의 차이가 크다라고 해서 이걸 계속 인상을 해가지고 100%로 맞춘 다음에 폐지하기로 했던 건데 이걸 다시 60% 낮췄다라는 건 40%만큼 세부담이 낮아진 겁니다. 예. 그 말은 지방정부에 갈 돈이 40%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법인세도 엄청나게 감세를 해줬는데 예. 법인세 세수가 절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법인세도 지방법인세가 10%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정부에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건 법인세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의 지방정부 갈등이 또 줄었다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내수가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뭘 의미하냐면 부가가치세 세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부가가치세 10%를 또 10%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지금 이번에 바뀐 게 27.6%인가 아마 그럴 건데요. 제가 좀 순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방소비세라는 명목으로 부가세 세액의 27%가량을 지방정부에 주게 되어 있는데 예. 이 세 개가 사실 지방정부의 거의 대부분의 세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세금이 다 줄어드니까 예. 지방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특히 이 지방재원으로 많이 할당되는 건 당연히 대도시였겠죠. 예. 대도시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곳은 사실은 TK와 PK 지역이죠. 거기에 지방세수가 엄청나게 줄고 있는 겁니다. 교부금이 예. 줄어들고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언론 보도에서 본 건데 지방정부에서 특히 요 TKPK 지역에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또 감세를 하게 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줄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면 예.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정치적 부담이 컸다. 예, 예. 그 예. 이유로 일단은 종부세는 이번에 아예 논의에서 제외시킨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예. 예.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다른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쨌든 네, 네. 정치적 부담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오문선 교수님은 너무 이제 이번에 전선이 넓어지면 안 되니 상속세 쪽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지방교부금 말씀을 이제 유호린 교수님이 네. 해 주셨는데 작년에 정부가 그냥 원래 줘야 되는 지방교부금을 이제 그 교육교부금까지 합쳐가지고 29조 원을 안 줘버렸잖아요. 교육재정교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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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29조 원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는데 그게 그러면 종부세가 덜 거친 거하고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류오링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갈 수 있는 재원 자체가 국세에서 그 일정 비율을 주도록 돼 있는데 예. 특히나 종부세 같은 건 100% 주게 되는데 그게 줄어드니까 다른 돈을 끌어다 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오늘 이거를 더 전선에 많이 넓히지는 않지만은 좀 하나 요 쟁점만 좀 짚어 드릴게요. 이제 아예 종부세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오문성 교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방세에 합치면은 그 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종부세에 있는 세율. 이거를 지방세에 합쳐서 그대로 가져가는 거를 교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면 그 또 위로 갈수록 좀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지방세가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세율이 단순하고 낮게 책정돼 있잖아요. 지금 3억 원 이상 이렇게 단일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세목을 그러면은 합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종부세가 있는 것처럼 종부세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의 지방세로 그렇게 합산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그건 이제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실은 국세와 지방세라고 하는 게 뭐 이거는 우리가 법으로 얘는 국세로 가, 얘는 지방세로 가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재산세 쪽이고 그 지역의 로컬 쪽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지원을 받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잘 개발되면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본래 이런 종류의 세금들은 전부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해외에서도. 그런데 이걸 이제 무리하게 국세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놓고 우리나라의 재산세 같은 경우도 실은 누진세율이에요. 그런데 재산세가 누진세율 아닌 나라도 많습니다. 단일세율로. 그러니까 재산세도 누진세율인데 여기다 덧붙여서 종부세도 누진세율이에요. 그런데 종부세도 누진세율인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많이 높인 누진세율입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 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 세 개를 다 같이 올려버렸어요. 공시가액도 시가에 근접,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시가에 점점점 근접. 뭐 계속 올린다 5%씩. 그다음에 세율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A에다 B에다 C를 곱해가지고 세액이 나오는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올렸단 말이죠. 그것도 이 공시가액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컨트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에서 컨트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율 같은 경우는 또 모법에서 컨트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성격들을 각각 다 올려버리니까 이 금액이 엄청 큰 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가세합니다. 물건별로. 재산세는 여기 물건이 있고 A 물건, B 물건, C 물건 있으면 각각의 가세하기 때문에 각각의 가세할 때 누진세율 적용하고 여기 지금 현재 종부세는 또 인별 합산 가세예요. 사람별로 다 합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누진에 누진에 누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걸 지금 자꾸 종부세를 재산세 편입하라는 얘기는 현재 종부세 세율을 재산세로 그대로 가져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편입은 시키고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로 가야 될 성격이니까 편입은 시키고 그다음에 세율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합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끌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호린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제 지방 교부금 같이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쓰이는 게 이제 종부세 세목인데 물론 종부세만 쓰이는 거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문제는 이제 이게 종부세에 이게 예를 들면은 강남구청에서 걷어들이는 재산세와 예를 들면은 뭐 경북 영양군에서 걷어들이는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 죄송합니다. 재산세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거 재산세로 만약에 하나를 합쳐 버리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조금 중화시켜 주고 균등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 게 종부세라는 이제 취지를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부분은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합쳐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요. 실은 강남, 서초, 서울로 말하면 조금 잘 사는 분들이 있는 지역에 재산세 거둬들이면 그걸 자기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그 반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반은 25분의 1로 딱 쪼개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부세를 꼭 굳이 안 만들어도 무슨 말씀이냐면 종부세를 재산세 폐입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재산세로 간다는 얘기는 지방세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방세로 가는 거죠. 지방세로 가게 되면 지방에서 쓰는 거잖아요. 지자체가 쓰는 거죠.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국세에서 일정 부분을 거둬들여 가지고 그걸 지방에다 뿌려주거든요. 뿌려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세법에서. 그래서 충분히 국세는 국세의 성격대로 지방세는 지방세의 성격으로 모아가지고 그거를 지방세는 지방 쪽에서 쓰면 되거든요. 굳이 국세에서 모아서 하는데 이건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분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게 지금 종부세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집어넣은 건데 그 여러 가지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례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호린 교수님께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이게
이제 누진세고 일종의 이제 그 표현은 안 쓰셨지만 징벌적 과세다. 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올리고 모든 공정시장가의 공시가격 뭐 이제 적용 세율금 이런 거를 다 동시에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괴롭힘을 한다.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전제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종부세가 만들어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책 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만든 세금이에요. 예.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그 정당도 동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대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종부세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부인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의를 해서 통과된 법이니까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종부세가 계속 개편이 되면서 원래 6억 원 한도를 했더니 계속 올라가서 지금 12억까지 가 있잖아요. 예. 종부세는 계속해서 초과 부담을 만들어내서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못 올라가도록. 예. 예.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가서 부담이 커지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건데 올라갈 때마다 계속 금액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정책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꼭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도 일관되게 합헌으로 판결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정책 세제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정책 목적이 달성이 됐느냐? 안 됐죠. 그런데 네. 폐지하고 재산세를 합치자. 아, 일단 이 부분에 제가 하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법의 이론이나 아니면 조세론 이론을 보면 세금을 과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또 하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과세. 아, 사회적 편익. 그렇죠. 예. 예컨대 지금 오문성 교수님 말씀하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편익이에요. 왜냐하면 SOC 건설을 할 때 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반적인 편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세금이 재산세라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SOC를 누리는 지역이 있죠. 대표적인 서울. 예. 그리고 아까 오문성 교수님 말씀하신 음마파트가 있는 대치동이나 삼성동.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공항터미널이 삼성동에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옆으로 조금만 나가면 뭐 삼성종합병원 있습니다. 뭐 편리하죠. 조금 더 가면 뭐 현대아산병원도 있고 굉장히 좋은 SOC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말은 일반적인 사회적 편익 이외에 초과 편익을 누리고 있다. 자, 그 비용으로서 지불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뭐 자꾸 인식을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강남으로 이사 가서 뭐 우리처럼 뭐 대출이 안 나올 겁니다만. 예. 슬픈 내용이네요. 예. 예. 그래서 빚을 떠안고 있더라도 제 명의로 강남에 종부세 과세해서 그 아파트에 제가 입주하는 순간 제 소득과 무관하게 저는 어차피 다 빚인데 예. 종부세 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왜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할까요? 당연히 사회적 편익이 좋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편익보다 훨씬 더 우수하니까. 예. 자,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주 더 쉽게 단적인 예를 들면 저는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돈이 예. 없지만. 그렇지만 꼭 먹고 싶으면 호텔에서 2만 원짜리 커피 마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강남으로 이사 간다라고 하는 건 나는 그런 사회적 편익을 누리고 싶어. 그럼 그 비용을 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첫째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부세가 정책세로서 헌재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다. 예. 근데 그게 아직 정책목적 달성이 안 됐는데 이걸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이런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부자들한테 계속 부담을 높여줬느냐. 아니죠.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사회적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알겠습니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추가 질문은 짧게 드리고 짧게 답변 드릴게요. 이런 항변도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원래 거기서 살다 보니까 집 한 채 있었는데 그냥 올라서 내가 이거를 뭐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차익을 실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금이 이렇게 맨날 날라오고 막 100만 원, 200만 원, 몇백만 원씩 날라오면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는 가혹하다, 징벌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제가 지금 통계 자료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1주택자가 부담하고 있는 종부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 말은 거주 목적에 의해서 오로지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필수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거에 대한 조세 부담은 높지 않다는 거죠. 종부세가. 그런데 2주택, 3주택의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큰 이유가 정책 목적상 2주택, 3주택을 어떻게든 좀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금 본연의 기능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지 예. 그로 인해서 내가 이 2주택, 3주택 유지 못하겠다. 그럼 팔고 다른 자산을 살면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지금 민주당 이재명 그 대표 후보자도 이 종부세 문제를 조금 이제 그 약간 우클릭이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논쟁이 있는데 추후에 한번 이 문제는 더 불타오를 때 한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상속세. 예, 이제 이게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설명을 우리 오문성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현재의 40인가요? 지금 현재가? 최고세율이요? 네, 최고세율이 50. 지금 50이죠. 50에서 40으로 낮추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50에서 맞습니다. 40으로 이제 낮추는 이런 거고 뭐 그 프리미엄, 이제 대주주 프리미엄을 누리는 거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20%를 더 예, 예. 내게 하는 거를 예, 그거를 합산과세를 이제 없애는 요건데 그러니까 제가 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앞에 제가 이제 모두 발언에서 했는데 정부에서 이 상속세율을 낮추는 이유가 뭐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다. 근데 이거를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이게 상속세가 높으니까 경제가 그러면 지금 침체돼 있는 거야? 우리나라 경제 그러면 상속세만 낮추면은 갑자기 죽어가던 경제가 뭐 벌떡 일어나는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거를 뭐 여쭤보겠습니다. 상속세 낮추면은 정부 이게 뭐 정치적 표현이긴 하지만은 경제가 역동적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나아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이제 상속세에 대한 접근 방법이 예. 이 마이크로한 좀 미세하게 접근하는 게 있고 예. 매크로하게 접근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논의들을 보면 대부분이 마이크로한 논의들이고 정말로 우리가 상속세가 가야 될 큰 하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이득세라는 게 있어요. 캐피탈 게인 택스라고. 예. 그 실제로 호주 같은 데 가면 CGT라고 그래요. 캐피탈 게인 택스 줄여가지고. 근데 이 상속세가 최근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역동성의 발목을 잡는다 하는 말들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 상속세라고 하는 게 지금 보세요. 어떤 3억에 샀던 토지가 30억이 돼버리면 30억에 대해서 가세해버리거든요. 예. 주식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분 사망 시기가 이제 다가오면 주가를 누르기 시작해요. 왜? 자기는 평가받아야 되니까 평가에 대해서 금액이 크게 되면 상속세 많이 나와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많이 그 기업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어떤 부를 이렇게 모은 분들은 돌아가실 때 보면 대부분의 어떤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이 지분 증권입니다. 주식입니다. 근데 그 주식은 일반인들이 들고 있는 주식하고 성격이 달라요. 네. 일반인들은 주식을 들고 있다가 오르면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대주주가 들고 있는 지분은 자기가 경영을 하기 위한 지분이에요. 그래서 팔 수가 없어요. 처분이 전제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분도 실은 다른 자산하고 똑같이 가세돼버리거든요. 네. 그게 가업상속공제라는 걸 통해서 조금 완화시켜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가 매번 나오는 말이 넥슨의 김정주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한 15조 정도의 상속세 가세 대상 자산이 있었고 최근에 우리가 상속세를 내야 될 부분이 한 6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6조. 그중에서 현재 지금 4조 7천억에 해당되는 그 NXC라고 하는 그 넥슨의 그 모회사죠. 홀딩 컴퍼니의 지분을 물납을 했어요. 예. 돈을 못 내고 그걸 냈는데 물납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가지고 공매를 해야 됩니다. 공매를 하기 직전에 가도기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그 주식에 대한 명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대 주주가 된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그런데 예. 그게 털려나간 게 한 30% 됩니다. 정확히는 29.3%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경영권에 써야 될 지분을 29.3%를 뺏긴 거예요. 예. 상속세 낸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29.3%를 현재 공매에 들어가서 캠코에서 공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유찰이 됩니다. 안 삽니다. 왜 안 사냐면 4조 7천억 거의 5조 되는 돈을 집어넣고 2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나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넘기려면 다 넘겨라 그러면 최근에 지금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넥슨이라는 회사가 그 게임 같은 거 개발하고 하잖아요. 넥슨. 예. 예, 넥슨이. 근데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그 대박을 쳤어요. 예. 그래서 넥슨이 지금 이제 일본에서 장장된 주식도 주가가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지분에 대한 한 30%의 지분이 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친 것 때문에 뺏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하는 거죠. 예. 증폭해요. 그리고 해서 이런 것들이 현재 발목을 잡기 때문에 예. 이게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도 되고 예. 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넥슨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발목을 이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불확실성의 증폭. 이거에 대해서 유호린 교수님은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어요? 일단 상속세는 앞서 말씀드렸던 종부세하고 이제 그 비슷한 관점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상속세는 이것도 사실은 세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정책 목적입니다. 정책 목적이다. 예.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그러면 출발점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게 되면 부자로 태어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소위 금수저라고 하죠. 그냥 출발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정 부분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기본 가치 중에 하나인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속세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상속세가 그럼 세금 다 내고 여태까지 모아놓은 재산에다 과세를 하는 건데 왜 이거를 이중과세 아니냐라고 이제 또 그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앤드류 카네기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미국의 전설적인 철강왕. 예. 예. 이분이 상속세에 대해서 그 부의 복음에 이런 책에서 상속세에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 상속세를 그 폐지하는 것은 기회균등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이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했고 거기에서 굉장한 그 역할을 했던 전설적인 대부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예. 상속인이 가지고 받게 된 그 재산이 사실상 사회에서 공동으로 생산한 것의 일부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공동으로 생산했다고요? 그렇죠. 그런 표현을 했다고요?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찾을 테니까 예, 이거는 예,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인이 창출한 부는 예. 혼자서 창출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같이 창출한 부의 일부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상속으로 인해서 그 상속인에게 물려지는 때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기회균등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이상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대한 부의 축적은 사회가 생산하는 것을 개인이 소유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부를 국가에 환원시키는 것은 공평한 것이다. 예. 상속인들이 그들의 선조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상속권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이 될 수 있다.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균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이상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예. 이러면서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부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인데요. 제가 짧게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지금 가업상속 아까 오문성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가업상속의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죠. 중소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적용받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조세지출을 받는 거죠. 중견기업도 엄청나게 많은 R&D 개발과 관련된 세액공제 받습니다. 예. 그러면 중소중견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는 온 국민이 내야 될 세금을 빼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중소중견기업에 빼준 세금만큼 국민이 다른 국민에 세금을 냈겠죠. 세액공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말은 자기가 창출한 중소중견기업이 오롯이 자기 힘으로 100% 만들어낸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일부를 사회 공공선을 위해서 반환하는 그게 이제 상속 단계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겠죠. 예.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는 중소 중견기업이기만 하면 앞으로 뭐 무조건 상속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 그 말은 기업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조세 지출을 통해서 세금 부담 덜어주고 그렇게 해서 예. 기업을 키워서 나중에 상속하는 단계에 가서는 아예 상속세도 물리지 않겠다면 이중 혜택을 주는 알겠습니다.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이중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문성 교수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재반박의 기회를 드리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이제 드리면은 네.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자본이득세라고 있다고 할까요? 호주 이제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이해하는 자본이득세는 처음에 샀을 때 가격
그리고 이제 이게 오른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속세는 없지만 오른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매각을 처분할 때 그거를 이제 그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맞는 거예요? 제가 예, 저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반박도 예. 하고. 아 예, 반박도 하고 그럼 설명 예. 좀 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근데 상속세에 대한 실은 상속세가 처음 도입된 게 일제 시대 1934년이라고 그러고요. 예. 실제 강복 후에 새로 이제 도입된 것은 1950년. 지금 2024년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근데 그때 상속세 처음 도입되던 그때의 취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개인들이 부자는 대물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기회균등.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2024년에 와서 이제 그런 생각 자체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상속세는 개인 세목이죠. 개인에게 적용된 세목이지만 실제로 기업 승계 부분에서는 기업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기업 승계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기업이 생기면 그 기업은 실제로는 그 다른 그 기업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예. 고용된 사람들의 고용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세목에 대한 성격을 얘기할 때 소득세 같은 경우는 공정이나 공평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이나 공평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됐는데 도입될 때는 지금 와서는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더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현재 지금 뭐 개인 세목이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넥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예. 현재 영향을 사회적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말 그 기업에 영향을 주는 이 세목이 개인 세목이라고 해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은 정말 시대가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이제 캐피탈 개인 택스에 말씀드리면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5억에 샀던 거를 나중에 50억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50억이 됐다가 또 100억이 됐어요. 예. 돌아가시고 와서 100억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5억이 됐다가 50억이 되게 되면 50억에 가세해버립니다. 예. 5억도 안 빼줘요. 이거. 안 빼주고요. 그런데 캐피탈 개인 택스는 이 5억이라는 숫자를 가져갑니다. 상속인이. 가져갔다가 100억이 되면 100억에서 5억을 빼서 45억을 가세, 95억을 가세하는 거죠. 95억에 그렇죠. 되는. 이게 캐피탈 개인 택스의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피탈 개인 택스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상속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큰 하나 이벤트로 보지 않는 거죠. 가세할 수 있는 기회로 보지 않는 거죠. 언제 가세할 수 있는 기회를 보냐. 이걸 팔았을 때 실현되었을 때 예. 상속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요. 평가 금액이 서로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팔았는데 이걸 가세해야 되니까 지금 납세자 입장에서는 점점 우리가 가치를 작게 하고 싶을 거고 예. 국세청에서 높게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항상 분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자본이득세는 실현되었을 때 가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 없어요. 팔려버린 가격을 빼니까.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나라들이 전부 선진국입니다. 예. 스웨덴, 호주, 캐나다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정말 아이디어란 그런 시스템은 호주하고 스웨덴이거든요. 예. 호주, 스웨덴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아주 알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라고 취지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 교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반박 지점이 있을까요? 이게 말씀하신 자본이득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민 국가들입니다. 이민 국가. 이민 국가요? 네. 특히 이제 EU 유럽 연합에서 이동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유로 합쳐지면서 예. 그러다 보니 EU에 있는 자산가들이 자기들이 살고나 싶은 나라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국적 삼국적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유럽은 예. 그게 뭐냐면 세금을 적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러다 보니 EU에서 이제 90년대 초반 후반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송합니다. 예. 유해로운 조세 경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각국이 서로 세금을 막 낮춰요. 세율을 법인세도 낮추고 소득세 낮추고 상속세 깎아줄게. 부자들이 계속 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벌어졌냐면 최근에 자산가들에 대해서 글로벌 부유세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깎아줘서 이 나라의 자산가들 유치하고 대기업 유치했더니 세수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빼주기만 하니까. 예.
그리고 다른 나라 나서는 또 글로 도망갑니다. 그러니 기업은 계속 부를 계속 유지하고 창출해가는 반면에 정부는 오히려 세금을 걷지 못하니까 세수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90년대 초중반부터 있었던 유해로운 조세경쟁의 결과가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부유세 논의. 미국에서도 이걸 지금 긍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릴 건데 이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는 어떠한가를 말씀드려야겠죠. 우리나라가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을 낮춰주면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돈 들고 들어올까요? 이민을 올까요? 중국 사람들이?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민을 올까요?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유럽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국내에 있는 자산가들한테만 조세 우대를 주는 결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본이득세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만약에 자본이득세로 전환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계속해서 과세가 안 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안 되는 과정에서 한 세대가 벌어들인 부에 대한 정산이 예. 이연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세수만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기업을 만약에 상속 뭐 상속 기업 주식이죠. 정확하게 이걸 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 기업을 완전히 매각하거나 손 털고 나가지 않는 이상 여기에는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과세가 계속 안 되는 예. 지연된다라고 예. 이제 예. 보시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 관련해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밸류업 스케일업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뭐 이거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기회 발전 특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거를 가업 상속하고 가업 그 승계에다 연결을 시켜 놨어요. 그러면 밸류업 스케일업을 해서 혜택을 보는 건 중소기업일까요? 아닙니다. 중견기업 중에서도 상장된 중견기업. 상장된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름만 중견기업일 뿐이지 이미 대기업군에 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큽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기준이 매출액 기준입니다. 자산 기준이 아닌 거죠. 중견기업이 안에서 머물고 싶으면 자산은 늘리고 매출을 낮추면 돼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상속을 하게 되면 특히 기회발전 특구 같은 데 가면 상속세를 영원 내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숨어있는 1인치는 중견기업들 중에 지금 세법상 상출 제한 기업 집단, 상호출자 제한 예. 기업 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법상에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특수관계자 범위 줄이고 있고요. 시행령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에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걸 얼마인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 바꾸고 이 중견기업이 기회발전 특구를 하거나 밸류 판단 이름으로 가업상속이나 승계를 받게 되면 상속세를 못 걷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더 진도를 나가야 돼서 좀 짧게 요거는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가 있더라도 이게 지금 할 때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지금 세수펑크가 거의 60조 원 가까이 이제 났고 올해도 지금 작년보다도 지금 세금 법인세도 안 거치고 지금 세금이 안 거치고 있는데 이것까지 지금 이렇게 깎아줘야 되냐. 이 타이밍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부는 4조 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 상속세 개편하면. 그런데 뭐 나라살림연구소든 민간연구소에서는 18조 4천억 원이 감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이제 수치에 대해서는 뭐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차이가 많아요. 저 오문성 교수님은 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금투세 같은 경우는 실은 이걸 언제 도입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도입한다 그래도. 예, 예. 근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제로는 하나의 제도적인 개선이라고 보거든요. 합리적 개선. 예. 그러니까 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 이건 시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빨리 할수록 좋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거 상속세 문제는 빨리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증가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지금 시기를 미룰 때가 아니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요번이 이렇게라도 하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수치 문제인데 수치가 지금 우리가 이제 기재부에서 내온 자료에 의하면 4조 정도가 되고요. 대략. 이제 다른 데서 나온 자료들 보면 18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순액법하고 누적법이에요. 이거는 예전에는 그 기재부에서도 자료 내놓을 때 순액법 기준으로도 자료를 보여주고 예. 누계법으로도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 요즘에는 조금 이제
뭐 요번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 정부들도 좀 뭔가 부담스러우면 자기들한테 조금 이제 좀 편한 숫자를 내놓는 경향이 유리한 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만 숫자를 내놓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계법으로 하면 조금 규모가 이제 좀 작게 보이고 예. 아니 무조건 크게 커버 보이고 커버이죠. 순핵법은 작게 보이거든요. 순핵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만 비교하는 거예요. 예. 전년도 비교해서 이렇게 줄었다. 예. 요건 줄은 거는 그냥 기정사실화 시키고 요거 추가 줄은 것만 적기 때문에 금액이 작게 보이고 이 누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줄은 거가 있는데 그 정도 줄은 데다 또 더 줄었잖아요. 예. 그럼 그걸 다 두 개를 합해서 합계를 내다 보니까 18조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쪽은 다 의미 있는 숫자다 그래도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자기들이 내놓을 때 그래도 조금 이제 편한 숫자를 내놓는 거는 정무적 판단이었다. 요번 예. 정부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왔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상속세는 왜 급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업 상속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좀 잘 포장을 해서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요 현실을 고려하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빨리 이 가업 상속으로 빼주려고 하다 보니 상속세 세율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실 민주당에서 세율 인하하는 거 동의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최고 세율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거는 대자산가들이 3만원 단계에서 무조건 10%포인트 세금 빼주겠다밖에 안 되니까 민주당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중소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 사실상 자산가들이 기업을 이용해서 이 상속세를 빠지는 이 구조를 빨리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고 싶은 예.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상호출자 제한 기업출단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도 같이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이게 급하지 않은 세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자산가들이 갑자기 내일 죽진 않거든요. 아,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예. 갑자기 그런 일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한 20초만 반박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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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시오. 이게 예. 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엄청 급한 게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세무 항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누르고 기업 승계 문제 주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은 뭐 우리 유호린 교수님하고는 평소에는 친한데 여기 나오면 또 의견은 많이 달라요. 예.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미뤄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스피디하게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많지 않은데 금융투자소득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만들어진 법을 유예하다가 지금은 아예 이제 정부에서는 폐지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거는 대원칙에 맞는 부합하는 건데 왜 금융소득에 있어서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짧게 좀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게 지금 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위험자산이에요. 예? 위험자산이라는 얘기는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소득하고의 어떤 큰 어떤 성격 차이가 있고 그래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 소득 있는 곳에 가세하려면 손실이 있으면 빼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금 현안이 나와 있는 걸 보면 5년만 빼줘요. 예. 5년만. 실제로 5년만 빼주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3년 빼주기도 하지만 합리적인 제도는 다 빼줘야 됩니다. 다 빼줘야 되는데 그 영미 독일 그래요. 영국 미국 독일이. 예. 그런데 그 부분 그렇죠. 또 하나는 세수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증권거래세 현재 걷어들이던 거 못 걷어들이잖아요. 예. 못 걷어들이는 게 대략 한 10년 동안 통계를 보면 6조 정도 넘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를 들여오면 1년에 어느 정도 세수가 느느냐 한 1.7조 정도 예상하는 데가 자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양쪽에서 예. 보면 세수 손실이 나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것이다. 예. 이렇게. 유린 교수님. 뭐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거 뭐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가 민감한 이유는 조금 전에 오문성 교수님도 지적 주셨습니다만 과거에 시행 이전에 발생했던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지금 5년 10년 동안 계속 주식 거래를 해왔던 투자했던 분들이 누적된 손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소급해서 한 5년 10년 정도 손실난 부분을 보전해 준다. 그리고 나서 뭐 5천만 원 이상 벌면 세금 내도록 한다. 뭐 예. 이렇게 간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꼭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금투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자본시장 관련 법제가 우리나라는 엉망이거든요.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가장 중요한 지배구조 관련해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임을 예.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고요. 공매도 관련한 그 규제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없이 이 저 금투세를 시행한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손실 보전도 안 되고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자본 관련 세금 세법들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대전제에서는 동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듣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오문성 교수, 유오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